안녕하세요. 스피닝 덕후 스피카입니다. 오늘은 핸들 그립법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바운스의 기본 자세와 박자에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운스는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바운스를 할때 핸들 그립에 따라서 타는 게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좀 준비했어요. 재밌게 봐주시고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갈 건데요. 바운스 들어가기 이전에 자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립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립은 너무 꽉 잡을 필요도 없으시고 살짝 톡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너무 줄 필요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발 굴리지 말고 수평인 상태에서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자, 양쪽을 먼저 잡으시고 바운스는 박자에 맞춰서 내려가는 건데 그냥 그대로 앉는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시는데 자, 내려갈 때 바운스가 팔 모양 잘 보세요. 팔 모양을 보시면 원래 기본 바운스 자세가 바운스 내려가실 때 잘못된 자세 첫 번째 팔이 안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팔이 이렇게 안으로 모아져서 바운스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내려가요. 팔이 받치니까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정자세에 팔 모았을 때 내려가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팔에 멍, 여기 멍이 들을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회원님들이 생코 열심히 타서 너무 재밌는데 여기 보세요. 세영이 언님 그러시면 여기 멍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조심하시고 자, 팔 내려가실 때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 팔 구부리지 말고 자, 두 번째 잘못된 자세 팔이 너무 벌어지는 경우 내려가실 때 그러면은 팔꿈치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그리고 내려가시면은 팔부터 광배근까지 온 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분명히 스피닝 타시고 일어나서 보시면은 아, 내 모습 왜 이러지? 아, 오늘 내 팔 왜 이러지? 선생님 저는 팔 털렸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올바른 자세는 자 그대로 잡으시고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셨을 때 핸들에 너무 떨어지지 마시고 핸들 바깥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너무 모으지 마시고 핸들의 바깥 부분에 살짝 옆으로만 가주시면 돼요. 너무 벌어지지 마시고 너무 모아서 가지 마시고 알겠죠? 바운스 내려가실 때 팔 잘못된 자세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내려가실 때 알려드릴게요. 내려갈 때 앞으로 푸시업 하듯이 내려가지 마시고 또는 너무 뒤로 내려가지 마시고 자, 앞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팔도 벌어지게 되고 자세가 잡힐 수가 없어요. 자, 엉덩이가 뒤로 빠졌을 때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바운스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제대로 된 자세로 갔을 때 그대로 내려가실 때 팔 모양도 그냥
너무 일자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내려가실 때 어깨를 잘 보세요. 저는 일자로 가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경우 혹은 나는 바운스를 제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내 자세를 봤을 때를 보면은 내가 삐뚤어져 있어요. 우선 자세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근육에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골반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려가면은 삐뚤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그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나는 일자로 갔는데 골반이 틀렸기 때문에 몸이 삐뚤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반이 틀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바운스는 박자에 맞춰서 바운스를 하시는 건데 제가 사인을 드릴 거예요.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어떻게 들어가신 거냐? 자, 큐 사인을 드리면은 원, 투, 쓰리, 포. 아시겠죠? 두 박자 드리면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박자 드리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네 박자에 가는 거죠. 박자를 제가 딱 사인으로 드릴 때 내려가는데 저는 왼발, 현님들 오른발이죠.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굴려서 올라오지 마시고 자 발이 내려갈 때 몸이 내려가고 다시 반대발을 굴릴 때 몸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자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발이 내려가면서 몸이 같이 원, 투, 쓰리, 포. 자 이렇게 연습하면 지금 허벅지에 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허벅지 힘 들어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허벅지 힘 빡 들어갔어요. 자 다시 잡고 몸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바운스 원 들어갈 때 처음에 천천히 원, 투, 쓰리, 포. 제가 약간 달리면서 페달링을 하면서 페달링 하시다가 제가 박자 드리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다시 한 번 더 페달링을 힘차게 밟아서 봐.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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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자, 아시겠죠? 제가 박자 사인을 드리면은 한 박자 혹은 싱글이라고도 하는데 싱글 가면은 그 다음 박자에 바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달려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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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들어갑니다. 싱글.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7, 8. 자, 지금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가진 않죠? 이렇게 잡진 않았죠? 아까 계란 모양을 잡은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바운스 두 박자를 들어가 볼게요. 두 박자. 제가 사인을 2 하세요 하면은 1, 2, 3, 4, 5, 6, 7, 8 가시면 되는 거예요. 싱글은 1, 2, 3, 4 였잖아요. 근데 두 박자는 1, 2, 3, 4, 5, 6, 7, 8 이에요. 싱글 같은 경우는 왼발이 내려갈 때 몸이 한 번 내려가지만 두 박자 할 때는 왼발이 두 번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박자 따라 해볼게요. 두 박자 사인드리면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페달링 하다가 들어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2, 1, 2, 1, 2, 1, 2, 1, 2. 자, 여기서 잠깐만요. 두 박자 할 때 그립이 보셨나요 혹시? 그립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잡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잘 보세요. 1, 2, 1, 2, 1, 2, 1, 2. 자, 이렇게 가는 것과 1, 2 내렸다가 1, 2, 1, 2, 1, 2.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동작이 약간 지지해주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 싱글할 때는 손을 막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 엄청 날고 싶어가지고 너무 흥이 막 돋아가지고 정말 날듯이 이렇게 탈 때도 있긴 한데 싱글은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진 않잖아요. 근데 두 박자 같은 경우는 쉼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원, 투 이렇게 가시면은 안 되고 원, 투 그대로 내려와서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가시는 거를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간 수업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자를 알려드릴게요. 네 박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싱글과 투를 갔을 때처럼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이 같이 내려가면 돼요. 근데 자, 네 박자는 1, 2, 3, 4, 5, 6, 7, 8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오른발이 내려갈 때 몸이 같이 내려가는데 몸은 네 박자로 1, 2, 3, 4, 5, 6, 7, 8 가지만 발은 네 번 굴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볼게요. 네 박자 페달링 1, 2, 3, 4 오른발 네 박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자, 여기서 네 박자도 마찬가지로 그립법이 네 박자도 마찬가지로 두 박자 때는 약간 내렸죠? 내려서 지지를 했지만 네 박자는 내리지 않고 자, 1, 2, 3, 4, 5, 6, 7, 튕기고 3, 4, 5, 6, 7, 8 1, 2, 3, 4 자, 그렇다고 이렇게 놓고 5, 6, 7 이렇게 놓지 마시고 약간 밀듯이 1, 2, 3, 4, 5, 6, 7 들어가기 이전에 5, 6, 7, 8 빵!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더 탄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탄력이 생겨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3, 4, 5, 6, 7, 8 탄력을 줬는데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힘을 제대로 안 주면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풀어서 잡듯이 원 이렇게 살짝 놓쳤다가 내려가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더 재밌고 더 여유 있는 스피닝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이렇게 바운스의 기본을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안무 영상도 올라갈 건데 중간중간에 기본 변형 동작을 계속 올릴 거니까 박스나 V업, L업, T업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계속 올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멋쁘고 예쁘고 귀여운 스피카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이 다가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